우리는 그곳에서 아주 특별한 소년을 만났습니다. 와, 힘세네. 능숙하게 뱃줄을 풀고 출항 준비하는 꼬마. 할아버지는 이런 상황에 아주 익숙하신 듯하죠? 아, 무서워? 무섭다니요. 이 바다를 누빈 게 몇 년인데요. 섬마을 최연소 주민. 지훈아. 5살 지훈이랍니다. 배를 타고 내릴 때 뱃줄을 밀고 당기는 법도 잘 알죠.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죠? 두 발, 두 발, 세 발, 네 발, 다섯 발. 할아버지와 지훈이의 일터이자 놀이터, 청정해역에 자리 잡은 바다 양식장입니다. 와, 지훈아, 여기가 어디야? 어장. 여기 물고기. 여기 다 많이 있던 물고기. 여기 물고기 있어? 여기하고. 여기도 있다. 지훈이의 바다 세상을 살짝 들여다볼까요? 참돔, 돌돔, 우럭 등 무려 20만여 마리의 물고기가 이곳에 살고 있답니다. 물고기가 엄청 많네. 많아. 이게 이렇게 쭉쭉 이렇게 들어가면 이쪽에 오거든. 이 조그만 꼬마 어부는 언제부터 이곳에 나온 걸까요? 3살 되면서부터 따라다니시니까. 지금 올해 이제 5살. 오지 말라고 해도 뭐 계속 따라다니는데. 껌딱지네 할아버지. 그저 바다가 좋았고 물고기가 신기했던 지훈이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었답니다. 떼어내려 하면 할수록 아이는 바다를 더 좋아했죠. 안 돼요. 됐어. 잘했어. 자, 이제 자르자. 네. 3살 때 처음 양식장에 따라 나섰으니 이래 부에도 바다 생활 3년 차. 물고기 밥이 넘치지 않도록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야무지게 잘도 챙기죠. 아, 식기도 제가 다 알아서 해요. 밥은 보면 제가 다 알아서 채색한다니까요. 척하면 척, 이만한 일꾼이 없습니다. 일단 빨리 빨리 주고 가자. 내 보이질 수 없다. 멀리 던져봐. 나 멀리 던질 수도 없다. 아, 힘이 없어. 아, 멀리 던져봐. 어른들보다야 아직 힘이 약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지훈이가 아닙니다. 요리조리 양식장을 누비며 골고루 사료를 뿌려줍니다. 뭐 봐? 나 고기 잘 먹나 안 먹나? 잘 먹어? 아. 내가 조금씩 조금씩 줘. 난 안 먹나 먹나 내가 남겨놨어. 물고기들을 지켜보는 것은 기본. 잘 먹어야 잘 자란다는 걸 아이도 알고 있습니다.
그래도 마냥 신이 났습니다. 형이 너보다 더 크다. 안 무거워요? 오세요, 고등어예요. 이리 오세요. 왜? 집으로 가져가려 했는데 서름이 복받칩니다. 할머니도 고등어도 다 밉습니다. 어디 갔어? 지훈아 왜 울어? 뭇에서 일하는 부모님 대신 할아버지, 할머니, 증조할머니까지 어르신들 사랑 듬뿍 받고 자라는 지훈이. 밥 먹지 않아. 가만히 앉아. 그래 앞서. 저 봐라, 저 봐라, 저 봐라, 저 봐라, 저 봐라. 누가 그 착한 어른이가 밥 먹으면 그러라고 하더라. 지훈아. 그러라는 거지. 금방 내가 그 말을 했다고 말을 안 믿었고. 옆에 먹어요. 그냥 떼놓고 그냥 먹지 않았겠는데 말 떼겠고. 밥을 할머니들이 지금 손 본다. 어? 지훈아 밥 먹을 때 그러면 안 돼. 옆에 먹어야지. 고기 줘. 응? 생선 줄까? 그래 할머니 이래 예쁘게 해가 먹어. 자 밥 줘봐. 양식장에서의 기세 등등하던 그 패기는 다 어디 가고. 아이고 작가네 잘 먹느네. 이럴 땐 영락 없는 다섯 살배기 철부지로 돌아갑니다. 예 해야지. 미안합니다. 미안합니다. 아, 미안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 해야지. 할머니가 주면 고맙습니다. 이것도 섬마을 어머니들의 포장마차는 지훈이의 전용 식당. 동네야 저 동네야. 동네 아예요? 이 집아 저 집아 네 손지 내 손지 할 것 없이 다 같이 캐는 서지훈아 좀 온나. 예쁘게 매야 착한 어린이. 그렇게 온 섬마을 사람들이 아이를 함께 키웁니다. 도시에서는 꿈도 못 꿀 일이죠. 저기 다녀와봐. 천천히 가. 저기 봐 보이잖아. 어디? 조그만데. 저기 봐. 어디? 어. 우와. 다리 엄청 길지. 섬마을 다섯 살 인생 이곳저곳 지훈이가 안 다녀본 곳은 없다죠? 아니, 안 보인다. 아이가 바라본 섬마을은 어떤 모습일까요? 다리가 엄청 많아. 너무 높아서 못 찍어. 아, 너무 높은데. 찍어보잖아. 와 지훈이 잘 찍네. 네 이제 내려가자. 내려갈까? 네. 어디로? 다리요. 그래. 쪽빛 바다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출렁다리. 지훈이가 태어난 그 다음 해에 생겨났답니다. 그런데 지훈이의 감상법은 좀 다릅니다. 뭐 봐? 나무들 돌. 발 아래로 펼쳐진 세상을 들여다보면 바다는 또 다르게 보입니다. 어 무서워 무서워. 흔들지마 흔들지마 무서워. 무서워. 나는 안 무섭거든. 지훈이는 안 무서워? 어. 98m 길이의 현수교는 연대도에서 만지도로 이어집니다. 호젓한 해안 산책로를 따라가다 보면 금세 이웃 섬에 다다르죠. 지훈이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데에는 이유가 있답니다. 바로 이곳이 지훈이의 비밀 장소라는군요. 너는 그러면 이 섬에서 안 가본 데가 없어? 어. 어디가 최고 마음에 들어? 여기. 여기. 여기가 최고 마음이 들어. 아이의 미소는 때묻지 않은 섬을 닮았습니다.